우리가 이제 유형 자산이라면은 취득, 보유, 처분. 이런 3단계죠, 그죠? 취득, 보유 3단계인데, 예, 취득했을 때, 우리는 취득원가. 여기에 취득 시에서 비용 어떻게 한다? 더하고, 그죠? 보유하고 있을 때 뭐합니까? 그렇죠? 감가상각. 비 계산하고. 팔 때, 처분 손익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수리비. 수선비. 요 수선비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다. 금액이 적다. 요거는 자산 처리하고, 요거는 뭐,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이걸 우리는 말을, 회계상에서는 말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이건 뭐랍니까? 그렇죠. 수익적 지출. 여기서 요걸 요렇게 잘못 처리했다 오류가 미친 영향, 요걸 요렇게 잘못 처리했다 이런 오류가 미친 영향,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취득 원가에 비용을 더하는데, 요 비용은 많잖아, 그죠?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게 있잖아. 즉 말해서, 말을 잘못했습니다. 비용은 자산원가에 포함하는데 포함하지 않는 거, 즉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나오죠, 기술 나오죠, 그죠? 새로운 뭐더라? 관리. 요 말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뭐다? 예, 요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 자산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거, 그죠? 예. 그게 감가상각. 방법. 수선비.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 보세요. 126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 4번은 요겁니다. 수선비 관계. 우리 앞 시간에는 요거 했고. 그죠? 요거죠. 수선비 관계. 보세요.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 내용이다. 자본화하여야 할 금액 얼마고, 자본한다는 건 자산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자산 처리하는 거. 알겠죠? 자본화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 되죠. 자산이 커지면은 자본도 커지죠. 그죠? 자본한다는 건 자본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것도 커진다 이 말이죠. 결국은 같은 뜻이다. 자본한다는 거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 이해하시면 돼. 쉽잖아. 그죠? 그러면 금액이 큰 거, 건물 벽에 도세, 요거는 금액이 크지만은 수선 유지비를 한다 그러죠. 관리 비용이니까 비용 떨어야 되고, 지붕 타일 교체, 이거 자산 처리해야 된다. 길에 수선했다, 내용이 연장됐죠. 자산 처리하고. 수선 타일은 비용 떨어야죠. 엘리베이터, 당연히 자산 처리해야 됩니다. 얼마? 15,000. 그렇죠? 네. 아래 키, 그 키에 보시면은 자본적 지출을 이제 나오죠, 그죠? 자산의 실질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하거나 용역의 양과 질을 증대시켰다. 서비스의 양과 질을 증대시켰다.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원가 절감을 하거나 품질 향상되다, 그죠? 효과가 장기간에 미치는 지출. 비경상적으로 금액이 큰 지출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경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그죠? 금액이 크게 발생됐다. 자산 처리 되겠죠, 그죠?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 반복적으로 경상 지출, 이런 걸 비용 처리한다. 예를 들면은 계량, 개조, 계량은 뭐 리모델링 이런 거죠. 확장 증설, 냉난방, 피난시설, 엘리베이터, 멸실 훼손 후 전치복구 또는 대수선, 요거 자산 처리하고. 파손된 유리나 기와 대체하거나, 기계 소모품, 자동차 튜브, 건물벽의 도색,
외장 복구용 비용 처리한다. 수선비.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오른쪽 그거잖아. 그죠? 오류 발생 영향.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뭐 많이 해서 잘 아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이 말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 자산을 처리, 비용 처리했다면 자산은 실제보다 작아질 거고 비용은 커지잖아. 자산이 작아진다는 거는 이익도 작아지죠. 비용은 이익이 작아지잖아. 그죠? 이익이 작아진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익이 작아진다는 건 세금을 적게 내죠. 세금을 적게 내는 것만큼 비자금이 생기죠. 이건 우리가 뭘 행사한다? 비밀 적립금이 생긴다 그랬잖아. 이해되죠? 예, 반대로 한번 볼까요? 수의지출을 자본적으로 처리했다 하면은, 요거는 뭐죠? 비용인데, 비용을 뭐로 처리했다? 자산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 비용은 어떻게? 작아질 거고, 자산은 커진다. 자산이 커지면 이익도 커진다.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도 커진다. 이익 커진다. 그죠? 커졌던 거는 뭐죠? 가공된 이익이 생겼다. 가공 이익이 생겼다. 가오리라고 결국은 자본이 커지죠, 그죠? 혼수 자본이 발생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역량. 거기에 나와 있는, 예, 말하자면은, 오류 발생 역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아래 세모 한번 보세요.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정기적인 교체나 종합검사 시 발생하는 원가가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 그 자산 인식 기준 말이 어렵죠. 그 자산을 인식하는 기준이라는 거는 뭐냐? 효익, 돈 되는 거잖아, 그죠? 돈이, 요 돈이 유익 가능성이 커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죠, 그죠? 효익이 돈이라는 거는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요게 자산 인식 요건입니다. 부채는 뭘까요? 효익이 돈이 유출 가능성이 커야 돼. 유출, 돈 나갈 가능성이 커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요게 자산이 지금 요건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장부금에 포함해야 되는 자산, 그죠? 뭐, N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포인트 5번. 이제, 이거 나오죠. 감가상각. 뭐. 유형자산에서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그죠? 감가상각 부분이다. 감가상각. 감가상각 목적이 뭐고? 원가 배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원가 배분. 바로 2번이죠. 그죠? 원가 배분. 딱 한마디. 원가 배분. 키 보세요. 원가 배분 서류다. 그죠? 토지를 제외하여 제외한 유형자산은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는데 이를 감가라 하며 그 감가액을 계산하여 당해 유형자산 장부에서 차감하고 동시에 감가액을 당해 비용으로 처리한다. 감가상각이나 취득원가를 내용에 걸쳐서 체계적 합리적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으로서 수입형 대응권정에 따라 기간 대응에 해당된다. 본질 자산평가서를 원가에 자본 회수했는데 우리나라는 뭐죠? 원가 배분설 입장이다. 감가의 원인,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있죠, 그죠?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 기능적 감가는 진부와 부식화. 예. 진부하는 거는 이제 말하면 구식화되는 거죠, 그죠? 부정화, 우발강화, 천재지변 등등, 이런 겁니다. 다음, 129쪽에. 감가, 상각의 계산에 필요한 기본 요소. 취득원가 내용연수 내용에서 나오죠, 그죠? 그 고려 이런 분들 쭉 읽어보세요.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잔존가치 5번 재검토와 변경 그 나중에 회계 변경 가면 또 나오죠. 6번 감가상각의 시작과 중지 시작 사용 가능, 근데 이 과거에는 취득 시점부터 했죠. 그 아는 게 아니고, 취득했다 하더라도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는 안 하죠.
가능한 사유, 즉 사용 가능한 시점이다. 중지, 자산 제거되는 날.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운유 중인 자산은 상가하지, 중지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상가한다 그랬습니다. 운유 중인 자산이라는 것은 기회가 세대 있는데, 요거는 가동 중이고 가동 쉬고 있다 이거죠. 물량이 부족해서 요거 두 대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고 한 대는 지금 쉬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강가라 하는 거는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되는데, 요거를 사용을 안 하더라도 시간은 지나가잖아. 그래서 이것도 강상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포인트 6번. 취득 원가 200만 원, 내년에서 10년, 전액 10%, 5년 사용하면서 130만 원 팔았다. 처음 손해 얼마고 그랬냐고. 정해봅니다. 그러면은, 1년에, 취득 원가가 200만 원이고, 잔존 가치가 10% 20만 원이고, 내년에서 10년이다, 그죠? 그 1년에 강화세 18만 원이잖아. 5년 사용했다, 그럼 90만 원이네. 그죠? 그럼 200만 원으로 샀던 거 90만 원만 강화상각 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한 원에 얼마? 110만 원짜리 납니다. 요걸 내가 얼마에 팔았다? 130만 원에 팔았다 그래서 이익 얼마? 20만 원이죠. 그죠? 이익이 20만 원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감가 상각 부분에서 이랬죠. 그죠? 취득 원가. 이게 주어지죠? 감가 누계. 요거 빼고 나면 장부죠. 요 금액을 팔았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모약을 만들었어. 이제 계산해서 그랬죠. 그죠? 요금에 구하는 게 핵심 포인트잖아. 요거, 요 구합니다. 그죠? 이걸 구하는 방법이 있어서, 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요 방법이 그죠? 요 강론의 방법이 이제 증액법. 그리고 체감 잔액법이 있는데, 요 안에 이제 있는 것이 증율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그리고 뭐가 있죠? 생산량 비례법. 그 이제 강화상 방법에는 우리가 증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요 중에서 정률법, 연수학계법, 요걸 이제 이정년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 방법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 강화상 처분 손익, 그죠?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30원 나왔다. 70원이든 뭐, 처분이 얼마? 20원.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있잖아. 여기서. 그죠? 평가. 재평가, 적립금. 재평가, 잉여금. 50원, 뭐, 60원 평가했다면, 재평가, 손실. 또, 손상 차손 있었죠?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데 손상차손 인식한다. 그죠? 현저하게 떨어졌다. 손상차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분, 재평가, 손상, 하락까지 했죠. 그죠? 이세 가지. 하락이라 할까요? 하락. 현저하게 하락했다. 20원 떨어졌다. 그럼 70짜리 1이 됐으니까 손상차손 50원. 회복하면은 손상차손 환입이라고 그랬죠. 131쪽에 그 강화상 방법이 쭉 나옵니다. 그죠? 있는데 우리 시험에 이것만 나오니까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개법, 생산량 비례법. 그죠? 이것들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32쪽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1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 기준, 효益, 소비 등 형태를 반영한다. 2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 수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는 증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비례법이 있다.
그 체감장애법에는 이정연 아시죠? 이정연 예. 우리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아시니까 이정연 이렇게 합시다.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그죠? 3번 강상화 방법은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의 효益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을 선택하고 예상 소비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해, 매해 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그죠? 선택은 자유. 한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해야 된다. 네 번째.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크다면은 이 말이죠. 그죠? 크다면은 자산을 강산할 때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 계산한다. 이게 바로 비행기 생각하면 되죠. 비행기. 예. 5번.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에도 이들은 분리 가능한 자산이므로 별개 예산을 회계 처리한다. 토지와 건물은 전혀 다르죠, 그죠? 이거는 집을 샀다 하면은 집만 사는 게 아니고 땅도 사잖아.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 알겠죠? 구분해서. 이건 이제 시중 가격을, 정확한 표현하면은 이게 말하면 공시지가입니다. 땅은 공시지가. 알겠죠? 예. 건물은 시가 표준에 일하는데, 막, 그까지 우리 할 필요 없고, 구분한다. 기장 방법은 두 가지 있죠. 직접법과 간접법인데, 우리 법에서는 뭐다? 간접법이죠. 강가상각비, 강가상각, 누계액 가능가. 근데 공부를 이래 잘 하시는 분들도 자꾸 이제 이런 게 잊어버리는데, X1년도, X2년도, 3년도, 이렇게 가잖아, 그죠? 그러면 강가상각비가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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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 강가, 누계,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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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 되잖아. 이게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는 표시가, 이거는 매년 바뀌잖아. 그죠? 1년도에 강가상각비는 10원, 이것도 1년도에는 강가상각, 누계가 10원 되죠. 그런데 여기 2년도 가도 강가상각비 10원, 3년도 가도 10원 되는데, 이건 다르죠. 그죠? 이년도 가면 강가상 누계가 20원, 그 다음에 얼마? 30원, 요건 40원 됩니다. 누계로 되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는 매년 10원씩 발생되지만은, 장부상에는 요래지만, 실제 장부에는 분기는 하지만, 장부에는 10원, 그 다음에 얼마? 20원, 그 다음에 30원, 40원 되죠. 누계가 표시되니까. 알겠죠? 포인트 7번. 이게 바로 이거 나왔네. 재평가. 재평가는 뭐 한다? 상계. 상계. 알겠죠? 상계한다. 그런 거 얘기하죠. 상계. 취득원가 이름하나. 그러면, 예. 이름을 주고 샀다. 그죠? 205만 원이다. 재평가 얼마고? 2만 주고 샀는데, 2만 원 돼서 5만 원 올랐죠. 그런데 이건 뭐 해야 되죠? 가치 감소. 예, 얼마죠? 증액법이니까. 10% 빼고, 1년에 얼마? 18만 원이다. 1년 지났네? 이게 장부잖아. 이게 1이 된 거잖아. 그죠? 이해되죠? 그러면 얼마죠? 23만 원이다. 그죠? 맞네. 5번 맞죠, 그죠? 우리가 토지라면 강화상 바로 가야지만은, 건물 때는 이건 강화상 해줘야 됩니다. 그죠? 강화상 하고 나서 그 장부 금액하고 시가와 비교해야 되죠. 아시겠죠?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예,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토지.
한 3개 정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3개 정도. 요 3가지 경우. 토지입니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상가 안 한다, 그죠? 예. 자,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10원. 플러스 40원. 상가해야죠. 그죠? 응. 플러스 20원, 마이너스 30원, 상금 얼마? 마이너스 10원. 그죠? 응. 플러스 20원, 마이너스 10원, 상금 얼마? 플러스 10원. 이렇게 상계한다. 아시겠죠? 예. 됐죠, 그죠? 예. 그리고 답이 얼마? 재평가 잉여금 30원, 재평가 손실 10원, 요걸 재평가 잉여금 10원이잖아. 자, 그런데 하나 조심할 거. 예, 보세요. 1번 첫 번째 요거예요, 요거. 이때. 답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는 재무상태표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문제에서 손익계산서에 재평가 손익 얼마고 이런 물어봐야 돼요. 요때 한 조심하셔야 되죠. 또 기본 과정 할때또 설명을 잘 들으시고 또 그때 충분히 이해하신 분은 그대로 기억날 겁니다. 자, 보세요. 물어보는 말 잘해요. 묻는 말. 항상 우리가 문제품 묻는 말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재평이익 물으면 당연히 재평이익이잖아, 이거. 이거 재평이익 손실이죠, 그죠? 이때, 이 재평이익은 나왔는데, 이걸 물어봐요, 이거. 이익은 자본이잖아. 당연히 재무상태표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손익계산서에 재무상태표가 얼마 물었습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렇죠. 마이너스 10원이 뭐라 된다? 플러스 10원 해서. 답은 여기 달입니다. 여긴 뭐다? 재평가이익. 10원. 잉여금 아니고, 재평가 이익 10원. 아시겠죠, 그죠? 예, 그거 하나 조심하면 됩니다. 알았죠? 먼저 문제 풀 때도 한 말씀 드릴게요. 다음, 133쪽에, 예.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 공정가치는 토지 건물은 감정가액, 기계는 시장가액이라고 한다. 재평가는 동일 분류별로 수행하고 금액 변동이 크지 아니하면은 3년 또는 매년 평가 원칙인데 변동이 크지 않다 그죠? 그러면 3년 또는 5년 주기로 할수 있다. 비례법과 순회법. 예, 혼자 말씀드리겠고 재평가 이익은 잉여금 손실 생기면 상계한다 그죠? 예. 비례법과 순회법 말씀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아니,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이건 항상 나옵니다. 나올 수 있죠, 그죠? 예. 그럼 결국은 재평가 잉여금이 30생이잖아, 그죠? 이거 우리가 분개를 할 때, 회계 처리를 분개하는 겁니다. 분개하는 방법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장부가 60달러 90이면 됐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50% 늘어났잖아. 이해되죠. 그죠? 이것도 50% 늘어난 걸 봅니다. 이것도 50% 늘어났게 해보죠. 그럼 이게 150이면 되죠. 그죠? 이거는 60이면 되겠죠. 빼면 90 나오잖아. 이렇게 늘어난 걸로 보는 거죠. 비례. 이게 비례만 비례. 이게 비례법입니다. 비례법. 비례법. 알겠죠? 비례해서 우리가 재평가 금액이 늘어나는 것만큼 취득원가와 강가누계도 늘어나는 것만큼 같이 비례하여 늘어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간주해서 회계처리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게 우리가
건물이다, 그죠? 그러면 건물이 얼마 늘어났죠? 50은 늘어났죠? 지금 자본 100을 있었잖아, 그죠? 50은 늘어났으니까 50은 늘어났다. 강가 누계도 얼마 늘어났어? 20 늘어났죠?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 30 생겼다. 요 번개가 답입니다. 비례법. 그럼, 이번에 순회법은 어떻게 하느냐? 순회법이라는 거는 순수한 금액이다. 즉 말해서 옛날에 있던 거는 다 없애버리고 옛날 거는 없애고 새로 구입했다 보는 거죠. 재평가 금액 새로 산 걸로 봐버립니다. 옛날 거 아예 없애버리고 이건 없애버리고 요거 새로 산 걸로 보는 거죠. 새로 샀는 거. 그럼 없앤다는 거는 이거 보여. 요거 없애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원래 있던 건물을 없애니까 대변이 가야 되겠죠, 그죠? 원래 있던 강간 누계를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요거 새로 사는 걸 보니까. 들어왔다. 그럼, 130원, 100원이 뭐가 생기죠? 재평이냐고 하는 생기죠. 그죠? 그런데, 하고 보니, 이게 답인데, 이러면 돼요. 이게 되는데, 같은 게두개 있잖아. 나도 필요 없죠? 알겠죠? 요게 모순법 순회법이다. 이해되죠? 그죠? 그다음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 그죠? 8번. 그게 뭡니까? 하락, 하락이지. 하락, 하락. 하락. 손상차손. 이건 바로 우리 문제로 가지고, 우리 요거는 기본서에 있는 문제네. 그죠? 문제를 가지고 해보는 게더 빠릅니다. 한번 보세요. 취득원가가 1,400만 주고 샀다, 그죠? 이래 샀던데, 이게, 언제 샀죠? 1년도 이래 샀는데, 1년 말에, 요게 1년도 초고, 1년도 말에, 얼마 됐습니까? 7년만 됐네, 그죠? 됐다가, 그 다음에 말에 가서 다시 얼마 됐습니까? 7년만 됐다. 이렇게 올라갔죠. 응? 네. 그게 가격이 뚝 떨어졌잖아. 이게. 손상차손. 올라갔네. 환입. 얼마고, 얼마죠. 이거는? 1,400만 원짜리가 7,000만 원 바로 떨어진 게 아니고, 1년이 지났잖아, 그죠? 1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감가상각. 그 1년 지각상 합니다. 1,400만 원 빼기 2만 원, 6하니까 200만 원이네, 그죠? 1,200만 원이잖아. 요게, 요리 된 거잖아. 얼마 내렸습니까? 마이너스 500만 원. 이게 뭐죠? 손상차손. 500만 원. 답이죠. 여기까지가 우리 수준입니다. 회계 원리 수준이고 이건 회계학이죠. 중급 회계는. 근데 우리 이거 시험에 나와요. 우리 시험에. 근데 여기는 확실히 알아놓고 요것까지도 알아놓자. 알겠죠? 야, 보세요. 그럼 7년만 이래 된건 아니잖아. 또 1년 지났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또 강가상각 또 해줘야 되죠. 그죠? 강가상각. 자, 이 강가상각 할때 보세요. 7년만 원인데 아니 잔존가치 그거 남아 있겠죠. 그죠? 2년만 있잖아. 그죠? 2년만이고 나누기 몇 년? 5년 해야지. 1년 지났으니까, 여기서 얼마? 100만 원이죠. 얼마? 200만 원이죠. 요게 요리 됐잖아. 얼마 올랐습니까? 이거 올랐네? 요게 뭐다? 환입이죠. 손상차손 환입인데, 자, 이거 조심할 거. 환입은 장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죠? 그러면 장부가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네? 원래 얼마짜리죠? 1,400만 원짜리가 지금 장부 얼마 되는지 알아봐야 되거든. 이 장부가. 원래 1,400만 원짜리가 하락 안 됐다면은, 정상적으로 그대로 진행돼 왔다면은, 1년에 감가상각비가 200만 원이니까 2년이 지났잖아. 그죠? 그럼 이게 얼마? 1,000만 원 돼 있었겠지. 원래 장부가. 1,400만 원짜리에서 200만 원 감가상각 두번 하고 나면은 장부 1,000만 원 됐잖아, 그죠?
그 요금액은 장부금액을 한도한다 그랬으니까 요금액이 요래 올라간 게 아니고 요래 올라간 걸 보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야 되니까. 여기 한도가 그럼 결국 얼마? 400만이 답이죠. 응? 여기 답이다. 알겠죠? 이쪽 어렵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손상차손입니다. 우리가 손상차손 부분에서 바로 한도와 장부금액을 한도를 한다 그랬으니까 하락하기 전 장부의 한도, 여기 왜 천만 원 하다 그러면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원래 1,400만이었는데 1년에 감가상각비가 2만 원씩이니까 1년, 2년이 지났잖아. 400만 원 빼고 나니까 1,000만 원이죠. 요게 장부금액입니다. 장부금액. 요금액이 다시 상승했지만은 요금액까지 하는 게 아니라 요 하락하기 전 장부금액을 한도를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걸 보는 거죠.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됐으니까 얼마? 400만 원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정답은 여기 답이죠. 여기 답이 아니고 여기 답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거에 시험에 나올 때 가장 어려웠죠. 40년 전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 요 문제, 요 답, 요거였는데. 지금은 한 두세 번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예, 또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아무래도 좀, 예, 그죠? 쉽죠, 그죠? 아무튼 요게, 예, 손상차손 부분입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